자, 위메이드 포스예요. 박성균 선수 다음으로 이영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박성균 선수가 3킬이나 했는데 여기에서 오늘 위메이드 포스가 못 이긴다면 이걸 진짜 나머지 선수들이 반성해야 될 몫이에요. 왜 이영환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할 세트 그걸 못 가져갑니까? 아까 막 만약에 저그가 나왔으면 벙커링 세 번 하면 한 번 들어간다는 김정민의 소리 그 많이 생각날 정도로 진짜 맞춤 빌드 필살기 하나만 적중하면 되는 건데, 하지만 이 1승을 한 것과 2승을 한 것 두 개가 아닌 정말 차이가 나거든요. 김경희 선수가 연승을 만들어가는 순간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러볼킬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영환 선수가 여기서는 끊어줘야겠네요. 위너스리그 SKC 서울과 위메이드박스 다섯 번째 세트입니다. 자, 1킬을 기록하고 있는 김경효 선수입니다. SKC 서울의 대장 김경효 선수의 테란. 자, 그리고 이영환 선수가 나왔는데요. 지금 네. 다섯 번째 세트로 넘어갔는데 오히려 오늘 경기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슬슬 이제 분위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김경효 선수가 또 이번 경기에 나와서 테란전 검증됐죠. 위메이드에서 테란이 나오더라도 이길 만한 선수고요. 정말 병교이스 선수의 뒤를 이길 만한 포커페이스. 그런 느낌이 있는 선수입니다. 시원하게 영업이 가려면 네, 이번 경기 잡으면서 희망 이어나가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위메이드 복스에서 테란을 잘 잡는 프로토스가 현재 없다라는 게 큰 문제고, 네. 테란전 이윤혜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김경현 선수도 방송 무대에서 테란전 한 번도 안 줬고요. 그럼요. 여기서 저그전에서만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면 이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왕도를 때려잡는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되면 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네. 아, 굉장히 슬프네요. 자, 이영환 선수가 테란전의 성적이 지금까지 프로리그에서는 2패, 박상우, 변영태 선수에게 각각 패한 것이 있고, 또 바톨스타 리그에서 아쉽게도 신희승 선수에게 패했는데, 네.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끼리 뭐 쉬는 시간 동안 잠깐 얘기를 한 바로는, 이영환 선수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프로토스전에서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뭐, 센스있게 경기를 잘해요. 초중반에 전략 전술, 그리고 힘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뒷심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집중력을 테란하고 할 때도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는 게 지금 이영환 선수에게는 필요한 부분이죠. 네, 김경효 선수 화이팅! 이런 뜻이네요. 그렇네요. 네. 네. 뭐, 화이팅, 김경효. 네, 화이팅. 그런 뜻이네요. 제가 일본어 그 히라가나 가타가나 잘 못 읽지만 네. 아마 간발에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우와. 이렇게 읽는 게 아닐까. 네. 네,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네. 아, 공부 많이 해야 해요. 공부하기보다 이거는 주소 들은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정찰은 바로 오버런드가 쭉 김경현 선수의 진영 쪽으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디롱도 쭉 멀리 갔고요. 네. 만약 이게 일반적인 2라운드까지의 프로리그였으면 이렇게나 빠르게 드론 정찰 잘 안 갈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앞서서의 경기에 바로 이 지금 경기하는 이영환 선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심리적으로 앞서서 상대방이 이겼던 선수가 어떤 전략이냐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박성규 선수가 보여줬듯 때에 따라 센터배럴, 때에 그렇죠. 따라 안받아 볼 때 예. 이런 식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서 이영환 선수 역시 초반에 전진 배럭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무쌍한 플레이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를 많이 한 선수들일수록 그래요. 자, 이영환 선수의 드론까지 정찰 들어왔고요. 네, 정찰이 든 테란이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구드론 저글링 뛰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의 공포에 질릴 수준인데 김경현 선수 대담하게 지금 머리 몇 마리만으로 초반 잘 넘기고 있고 팩토리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3해처린 것들도 네. 파악이 됐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팩토리를 봤으면 당연히 해처리를 앞마당에 두 개 지어주면서 예, 최대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견제해 주는 부분도 좋고요. 배짱 있게 성큰 하나 딱 지어주면서 드론 모칭에만 열을 올리는 이영환 선수의 배짱 또한 뛰어납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정상적인 메카닉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탱크 빨리 뽑으면서 멀티하고 바이오닉으로 탱크 빨리 뽑고 압박하는 스타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처럼 보이는 게, 저그가 3해처리 드론 많이 들려서 탱크가 완전히 늦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건 오린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선수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후폭풍은 뭐 감당할 수 없겠죠. 그렇죠. 지금은 네, 그냥 스피드업 하면서 언덕 위에 커맨드 짓고 네, 그러면서 한번 벌초로 흔들 수 있으면 흔들겠다라는 그런 빌드로 보이는데,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극단적인 빌드를 선택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원팩 그냥 원팩에서 벌초만 몇 개만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오버로드 보너스. 아, 이거 오버로드 잡히면 네.
벌처의 힘을 빌어서 배럭으로 씨앗고 하면서 계속 때려야죠. 야, 그렇죠. 잡... 근데 아하, 잡히네요. 아슬아슬하게 도망가시겠네요. 구석으로. 구석으로. 살렸어요. 아니, 아직 왼쪽으로 살짝 도망가고. 아, 그래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가둬두고. 잡자, 일단 시. 잡죠. 야, 잡아요, 잡아요. 아, 잡히네요. 잡히네요. 이거 큽니다. 네. 시작하면서 바로 오버로드 하면 잡혔어요. 육저글링을 뽑은 게 아니라 그 에그들이 다 드론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자, 그러니까 일단 수비용으로 선크 하나 지어 놨죠, 이영환 네. 선수. 이런 느낌이라면 이렇게 정상적인 메카닉을 했을 때 와, 이거 김경현 선수 분위기로 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김경현 선수가 아직까지 프로리그에서 네. 저그전이 처음인데 그래서 뭐 데이터나 이 선수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선 적어도 지금까지 움직이면 좋네요. 네. 이 얼굴의 이 포커페이스가 김경현 선수 정말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알 수 없는 포스를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네. 포커페이스 무서워요. 예, 저는 모표정 속에 감춰진 뭔가 날카로움이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그전 이번이 첫 번째고 또, 오, 저거, 또 이것을 네, 멀티심을 와, 멀티 몰래 하나 한번 해보겠다고 네. 이영환 선수 드론을 보냈고 네, 드론 번지 좋아요. 예, 셋. 네, 총 4기 잡았고 5기째까지 네. 오, 꽤 많은 이득을 얻어갑니다. 네, 네. 뭐 운이 더 떨어졌으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벌처로 최대한 재미를 봤네요. 네. 자꾸 저희에게 네, 제가 보좀 해주세요. 네. 아, 이영환 화이팅 대박이죠.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죠. 네. 네, 일본어를 따로 배울 기회는 없었지만 혼자서 한번 히라가나 가타가나를 외워보려고 평생 동안 3번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 다 실패했어요.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저도 다 알려주는 네, 분이 네.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만 잠깐 좀 알다가 기억력이 워낙 좋지 않고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저는. 네, 네 저도, 일단 네. 그 동안에 내가 드론 빨리 보충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보이네요. 어중간하게 히트라를 어중간에 모아서 생산하겠다 이런 의도였으면 이영환 선수가 그냥 불리해지는 건데 지금은 드론 보충해준 플레이는 굉장히 좀 그렇죠. 좋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서 멀티 하나 더 늘리고 있는 이영환 선수죠. 자, 꼼꼼히 많이 심으면서 김경현 선수가 이영환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야 이렇게 다 체크를 합니다. 상대가 뭐 하는지에 대한 판단 김경현 선수도 내리고 있어요. 네, 이러고 그리고 마인 제거의 오버로드를 마린 두 개를 데리고 와서 예, 마인을 재미보기 위해서 그렇죠. 야, 이거 전략적인 플레이가 네. 예, 전술적인 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진짜 아까는 박성규 선수가 날 만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오버로드가 떠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 근데 저 머린들은 오버로드만 잡으면 자기 안에 강제 어택을 오버로드만 벌쩍 내주고 오버로드 아이고 예 한 방이었는데요. 그러게요. 강제 어택만 찍어놨어도 잡는 건데 진짜 이거 만약에 이 경기 지게 되면 저 오버로드 못 잡은 게 집에 가서 자다가 꿈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랜덤 데미지 예 금방이라도 한 이제 뭐 생명을 다할 것 같아서 히트라가 벌쩍기를 잡고 잡힙니다. 그러게요. 만피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이영환 선수. 자, 김경현 선수에게는 내내 아쉽지만 이영환 선수에게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그런 오버로드의 구사일생이었고 와, 그 오버로드 하나 잡아줬으면 진짜 완전 김경현 선수가 분위기 꽉 잡고 가는 건데요. 그럼요. 초반부터 네. 오버로드처럼 네. 계속 걸리면서 이영환 선수 힘들었어요. 체력이 겨우 5 남았었거든요. 5가 남았었는데 네. 그리고 지금은 그것도 정말 아까웠었고 일단 이영환 선수가 네, 지금 좋은 것은 예, 드론 보충에만 열을 올렸고 딱히 앞마당까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뮤탈 생산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3시까지 예, 드론 보충해주면서 힘을 키워나가고 반면에 예, 지금 김경현 선수가 예, 골리앗 비중을 높여있고 터렛을 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스캔이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약간의 좀 자원 낭비가 될 수 있는데 방금 스피드업 때 히드라 봤으면 앞마당에 터렛 짓던 것도 취소하고 지금부터는 터렛을 더 이상 늘리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뮤탈일 거다라는 불안감에 김경현 선수가 터렛을 늘렸는데 아직 까지는 이영환 선수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 웨메이드 복스의 김영준 감독 그렇죠. 지금 박성경 선수는 할 몫을 뭐 120% 충분히 다 해낸 상태고 그 이후에 한 세트만 잡으면 웨메이드 복스 늘 그랬듯이 STX 스토리가 승리하는데 지금 네. 그 한 세트를 못 잡는다면 감독으로서 아 가슴 많이 아프죠. 아, 그 오버로드 잡고 벌쳐 더 살아남아가지고 이 도시벌팀 피해주고 이랬으면은 진짜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인데 이제는 이영호 선수도 조금의 많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단 이러면서 역뮤탈 한번 가야죠. 네, 그때 정말 그때 붓기만 하면 진짜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날카롭게 그것도 눈치껴 뜨고 째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네. 일단은 히드라 인척하는 대로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 일단은 역물탈 한번 가면서 본진 안에 골리앗이 묶이게 하고 터렛을 더 지어주게 하면서 한번 정도는 그래도 역물탈이 나오긴 나와야 좀 적응이 조금 더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 히드라의 네. 모습만 보이네요. 이영환 선수. 히드라들은 이제
지뢰 잘거 특공대들인데. 네. 그리고 뮤탈이 지금 예 나온 거 아닌가요? 지금 나오는 게 아 히드라 아 그냥 어. 아예 오히려 지금 오버로드 스피드까지 했어요. 네. 스파이어를 네. 만들어서 영뮤탈인 척 오히려 한 번 덮어가지고 영뮤탈인 척 하면서 수비하게 만들고 네. 폭탄 드랍을 준비하는 거죠. 아 빨리 날라가 굉장히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야 네. 그러다 벌처에 대한 네. 피해도 입지 않는 이용을 샀습니다. 네 드랍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낫고 뭐 제가 폭탄 드랍을 말씀드렸지만 아예 스피드업만 해서 마인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처만 하면서 지금 타이밍에 드랍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러커도 없고 땡이 드랍으로 드랍해봤자 좋을 거 없어요. 안에도 자 벌써 공인업된 경력들 아직까지 본질을 떠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테란이 움츠려서 수비하고 있는데 드랍 가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고 그럼요. 뭐 소수 러커 한두 개가 들어가서 피해를 많이 준다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실수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 괜찮습니다. 야 결국 하나 살아 네, 들어가고 많이 심어서 또 히드라 때려잡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네. 궁업돼서 네, 두 번 쏘면 드러난 게 잡히기 때문에 네, 이득 좀 볼 수 있고요. 네. 두 개 미네랄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가스까지 들어간 히드라가 이미 마인에 폭사했어요. 거기에 드론 두 마리 추가요. 이것까지 진짜 완전히 김경혜 선수 정말 경기를 효율적으로 해주는데요. 김경혜 선수 급하다 보면 마인 본다고 하더라도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그렇죠. 그런 실수를 유발하게 만듭니다. 또 정말 지금은 완벽하게 경기하기 위해서 이 김경혜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 드랍 얼굴까지 대비해서 리콜 대비하듯 드랍과 네. 마인 미리미리 심어두고 자신의 병력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지음에는 이렇게 상대방의 빈집터리에 대한 수비를 하겠다는 네. 거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뮤탈 나왔죠? 역 뮤탈이네요, 이거. 그래요? 뮤탈이 이게 꼭 남아주는 게 좀 효율적이긴 합니다. 이게 남아줘야 일단 테란이 많이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동안에 수없이 해처리 늘려주고 한시 지역에 또 가스멀티까지 이제 계속해주면서 이렇게 힘을 키워나오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좀 좋은 플레이예요. 자, 뮤탈로 시간 얼마든지 끌면서 지금 이영환 선수가 할 수 있는 이익을 좀 얻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방일업되어 있는 네. 뮤탈이 나왔어요. 하지만 타이밍 좋게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은 추가 멀티 하나 정도를 만들어줘야 김경현 선수 좀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대로 앞마다 하나만으로 병력 모은다라는 것은 아까 그 박성민 선수와 김인환 선수의 경기를 생각했을 때도 그 저그가 멀티 계속 이어나가더라도 테란이 추가적인 멀티를 있으니까 상대를 하는 것이지 안마의 멀티 하나만으로 그 병력 만들어 싸운 게 아니거든요. 아하, 예. 아, 이거 정말 아프네요. 네, 요즘 이 히드라가 드라군 이상으로 예, 좀 멍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마인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많네요, 예. 네, 그래도 지금 이영환 선수는 메카닉에 대한 대처가 확실한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거고요. 해처리가 네, 너무나도 많아서 일단 물량에서 그리고 저 뮤탈이 피해를 못 줘도 발 묶어놓는데 성공하는 것만으로도 손해보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테란의 주병력이 나오지 못하니까요. 원래 저그는 마인 제거하려면 히드라 막 어택당 찍어놓고 가기보다는 오버로드로 아까 이렇게 제거반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아끼지 말고 저글링 하나씩 던져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고요. 네. 자 이제 슬슬 네. 좀 움직여보나요. 김경현 선수 내내 본진 쪽에 꽁꽁 지금 수비 모드로 있었는데 꽤 오래 있었습니다. 나와서 압박도 해줘야 자신도 숨통 트기 멀티를 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네. 겁니다. 그리고 네, 투 챔버에서 업그레이드 꾸준히 돌려줘서 메카닉 병력의 힘에 밀리지 않기 위한 준비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언덕 위에 해처리는 랠리 포인트가 찍혀있지 않는지 히드라가 가만히 서서 있어요. 네. 잊혀진 해처리와 힘을 네. 가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소외됐어요. 소외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라도 아껴서 예, 잘 살려내야죠. 이영환 선수 타이밍 잡고 지금 슬슬 나가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김경현 선수의 부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주로 메카닉 부대들이 탱크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네, 탱크 비율이 지금 뒤에 좀 높아지겠죠. 자, 자리 잘 잡고 뭉쳐있으면 괜찮은데 이번에 다 뭉쳐있기만 하면 많아요. 저렇게 무난하게 다리 건너게 만드나요? 너무 네. 편안하게 다리를 건너게 해줬어요. 자, 이영환 선수의 추가 병력들 옵니다. 탱크가 모두 다 자리 잡고 있고 골리앗이 재배치만 돼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 최대한 시간 끌면서 해처리만은 이영환 선수 지금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전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네. 자, 달려들어요. 탱크 시즌 모드 됐고요. 네, 여기서 적당히 싸워주고 뮤탈 잃을 때까지만 싸워주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드라가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고요. 네, 자, 골리앗들이 넓게 퍼져있어서 네, 뮤탈이 시간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많아서. 좋아요, 이영아. 자, 탱크가 하나만 남지 않았어요. 네, 이기죠. 아, 이 싸움 이긴 거는 거의 야. 경기를 이긴 것과 똑같은. 자, 추가 골리앗들이 더 오기는 했어요. 자, 그러나 마인. 아, 마인 네. 비해 더 있진 않았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게 남았는데 네. 비슷하게 남으면 안 되죠. 고의 팩토리아 다섯 개에서 나오는 것과 해처리 한 7개에서 쏟아지는 물량의 저그의 싸움. 아 이거 힘의 차이에서 많이 벌어졌는데요. 자리 잡고 아니면 멀티가 늘어나면 모를까 멀티 없이 한 번에 하나만으로
힘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엄청난 폐쇄구 치기에 짙은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라인으로 시간을 좀 끌어봅니다만 갖고 있는 게 지금 당장 골리앗밖에 네. 없다면 탱크가 있어야 이 히드라를 어떻게 상대를 네. 할 텐데요. 당연히 그 자리 지킨다는 생각으로 멀티도 저거 앞쪽에 했어요. 그래도 SCV가 가드 역할을 해주면서 네. 더 밀리진 않나요?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멀티를 뿌린 건데 급하게 네. 지금 와 어쨌든 그렇죠. 이 자리 이거는 여기에 마지노선입니다. 김여우 선수가 지켜야 돼. 또 여기 멀티를 가져가게 되면 유리한 점이 있죠. 수비를 하면서 상대방의 기지가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병력이 잘 모이게 되면 한방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상대방이 이제 전진 배치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아 효율적인 드랍 한방이면 승기 거의 확실히 굳히는 거고 네. 이미 유리하지만 아예 승기를 100%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러커만 두 마리 보내서 견제를 해줘도 그냥 김경호 선수는 크게 흔들릴 수 밖에 그렇죠. 네. 나는데요 엄청 할 수 밖에 없어요. 상대의 허점이 어떤 것이라는 걸 이영환 선수가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럼요 여기에서 위메이드 폭스 박성균 선수가 3킬이나 해줬는데 여기에서 이영환 선수 본인도 그만큼의 역할을 해주고 싶겠죠. 승부 거의 결정짓는 네. 네, 병력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제부터 병력이 본질에 묶여야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아, 나오는 병력들을 이렇게 끊어준다는 것도 김경현 선수에게 큰 타격이에요. 병력이면 충분히 타격될 수 있어요. 공 2여 탱크가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네요. 야, 추가 병력들이 김경현 선수 막으로 빨리 오고는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타격 계속 늦었대요. 이 병력이 다 죽어도 아무리 깬 것만으로도 훨씬 이득이에요. 네.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되고 안 되고 했지 분명히 되려면 얼마 안 남았을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이영환 선수는 드론 보충하면서 충분히 부자스럽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픕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두 개의 멀티를 가져가면서 네, 뭐 힘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일 텐데요. 지금 럭 한기 때문에 멀티 괴롭힘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세 점을 지켜야 돼요. 세 군데 세 점을 다 지킬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냐 그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그럼요. 미션을 수행해낸다라면 이길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막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하나 더 있는데요. 아이고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킬 순식간에 스캔이 이거 신경 못 쓰고 있나요? 9시가 지금 겁이 나니까 이쪽 신경 못 쓰고 있는 거예요. 14킬 러커 하나 버려오면서 진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극대화를 보여주는데요. 진짜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만큼 SCB가 여기저기 피해 그렇죠. 이영환 선수는 이렇게 잔펀치만 날려도 김경효 선수를 휘청휘청하게 만들 수 있네요. 네, 이러다가 아직 하이브로 안 가고 있기에 망정이지 네, 아이고 네. 안 가고 있기 때문에 한방 기대는 해봐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김경현 선수 갖고 있다. 지금까지 쌓아뒀던 분량으로 자리를 잡아요. 네, 어택당으로 계속 병력을 맞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마지막 기획이라면 병력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김경현 선수. 아, 탱크 숫자가 결국 뒤쪽에 더 이상 잡지 못하나요? 게다가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해요. 지금 탱크들. 네. 네. 여기서 겨우 가까스로 이기긴 하지만 9시에 또 히드라들이 돌아오고 있고요. 1시에서도 병력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정말 우후죽순 이영환 선수의 병력들은 계속 보입니다. 이거 감당하기에도 김경현 선수는 계속 허덕허덕 버겁네요. 와 진짜 메카닉의 내성이 정말 잘 돼있는 많이 정말 당해봤기 때문에 준비가 확실하게 돼있는 이영환 선수였는데요. 임종혁도 아니라 신도열도 아니라 왜 도대체 이영환이었을까. 이런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세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완벽하게 지금 테란을 정신없게 흔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물량전 소모전 펼쳐주면은 이영환 선수가 무난하게 가져가는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하이브 갈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스타리그에도 오른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타리그 아무나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리미리 후반 농사 잘 지어놓지 않습니까? 유탈 몇 개 없어도 이렇게 암 업그레이드 미리미리 방어를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쓸 경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탱크 히드라 때문에 겁이 나서 벌써 탱크 생산할 때 이렇게 또 영모탈 와 순차적으로 메카닉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이영환 테란전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드디어 네. 테란에게 승리 정말 따내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맵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시간차별로 많기 때문에 신속공명을 해서 그렇게 그다지 테란들이 메카닉을 선호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진짜 위메이드 폭스 이렇게 되면 이영환 선수 이렇게 잘해주고 박성균만의 위메이드 폭스 아닌 거예요. 네. 이제 그냥 이대로 계속 압박 마무리 소모전만 해줘도 무난하게 경기를 잡아갈 것 같은데요. 이영환 선수 김경현 선수도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막아보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탱크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녹아버리면 지금은 이런 안 되네요. 화력 차이가 완벽하게 나지 않는 이상 지금은 지지 김경현 선수 박성균을 잡아내면서 SX 서울에게 일반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역할까지는 했습니다만, 아, 그러나 거기까지였네요. 이영환 선수가 박성균이 해준 목, 그 마무리를 드디어 이영환이 해내네요. 그렇습니다. 이영환 선수가 굉장히 잘하네요. 네, 메카닉을 상대할 때 드론 생산할 타이밍, 밀탄이 나와서 시간 끌어주는 타이밍, 히드라가 있어야 할 때 히드라. 네, 전반적으로 상대방의 움직임에 조금씩 앞서나가는 병력의 운용을 보여주면서, 네, 딱히 김영현 선수가 못했던 건 아니지만 발빠르게 메카닉을 상대하는 법을 익힌 이영환 선수가 적절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네, 김현준 감독의 선수 선글 선수를 딱딱 네, 재배치시키는 게 정말 빛을 발하면서 소원한 승리를 지금 해냈습니다. 네, 위너스 리그에서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봉으로 어떤 선수를, 그 이후에 뭐 차봉, 중격, 대장 어떤 선수를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작전이 정말 중요한데,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위메이드 복스의 작전의 승리네요. 보통 선봉으로 내세울 때 뭐 부담 많이 안 줄 것 같아요. 2승만 해라 이런 느낌인데, 3승씩 그냥 시원하게 계속해주니까 그 이후에 뒤처리하기가 편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박병균만의 위메이드가 아닙니다. 이영환 선수가 이렇게 뚝뚝 커지고, 또 이은열 선수 기록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언제든지 출격하게 되면 또 멋진 경기 보여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팀 위메이드 복스 오늘 1승 더 챙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쉬운 건 팀 내 기둥이라고 하는 선수들이 한 경기도 잡지 못했던 것이 SF도 입장에서 내내 큰 아쉬움이에요. 그럼요. 너무나도 아쉬운 3라운드 시작. 그래도 희망적으로 오늘 신의 김경현 선수가 이런 무대에서 상대 에이스를 꺾어냈고, 오늘 졌던 3명은